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에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도 덕분에 뒤숭숭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강병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 관장하는 대검찰청 앞입니다. 이곳에 검찰총장의 집무실이 있지만 현재 빈자리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마당에 문재인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법무, 검찰의 수장이 모두 빈자리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사정기관, 검찰의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관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당시 기억들을 떠올리며 검찰에 대한 반감을 수차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 1순위로 꼽은 것 역시 그때 맺은 악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민정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 해서는 안 됩니다. 3시간 뒤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내에서 그냥 인간적인 못한 채 그냥 쫙 보여드리고 검찰에서 수사.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은닉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검찰의 추가 수사 역시 우전 민정수석과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던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이 다시 한번 이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 건전 정부와 특검의 문제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우병우 전 수석을 정조준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정조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재수사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세월호 문제, 그리고 국정농단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핵심에 있던 사람 중에서 법망을 피해간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확실히 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또한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우병우 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청와대도 확실한 우병우 재수사에 대한 확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언급한 사실 구체적인 사건은 2014년 11월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민정비서관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때였는데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됐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조국 민정수석, 지금 얘기한 대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직접 언급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남편 정윤회 씨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응천을 이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뭐 서둘러 무마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정수석실과 검찰, 정윤회 문건에 대해 진위 파악이 없이 뭐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의원을 희생양 삼아서 사건을 묻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었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 저희 채널A 취재진과 통화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굉장히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상 이제 민정수석실 발 적폐 청산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윤회 사건까지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같은 당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이죠. 이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도 그때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사실 다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부터 사실 역산에서 보면 다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어서 뭐 우병우 전 수석뿐만이 아니라 검찰 전현직 관부들까지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까지도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현재는 뭐 조국 민정수석이 조사 단계라고 했고 조사와 수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설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놓이면서 자 조국 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영남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수재였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삶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가서 2년 차이가 나는 두 사람, 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에 들어가서요. 학생운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최연소 사법고시에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합니다.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뭐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도 최연소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학문과 어떤 사법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죠. 하지만 이 결혼 때부터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조국 수석은 대학 시절 첫사랑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여성들은 내가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 커피를 놓고 뭐 이랬는데 내 와이프는 이상하게 나한테 직접 와서 너 한번 나랑 차 한잔하자. 먼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김정숙 여사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죠. 재력가 집안과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더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 이번에 입성을 했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뻣뻣한 우리가 검찰 수사받는 것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는 모습까지 봤었는데 그러한 검사로서 살았고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취조한 중수 1과장으로 취조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전현 민정수석의 4명까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될 정도인데요. 이 관심의 발단,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사고 재조사 방침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보수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거친 언어로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논평만 한 5-6개만 됩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정치 보복이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 보복 같은 건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정치 보복에 나서는 거냐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또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문제를 재조사한다고 하는데 몇 개 기관에서 몇 번째 조사를 하는 거냐, 결론을 정해놓고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날 때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냐라고 약간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6년 전인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대화를 들어보시면 검찰개혁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질서에 대한 오랜 이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히 중요한데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4명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자체가 얼만큼 큰가를 당장 조직 구도로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2011년 북콘서트에 참여했던 문재인 당시 의원과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의 대화 내용인데요.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끌어 나갈지 보입니다. 바로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검찰개혁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실현을 시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안의 완성을 이번에 완성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미완에 그쳤습니다. 한 번의 실패,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또 다른 한 번의 도전.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다. 이러한 아주 강한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도 이러한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조국의 평행 이론, 이번에는 어떻게 통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 시도였고 네, 그렇죠.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가서 평검사들과 대화를 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을 비검찰을 하려는 검찰 개혁을 단행하려고 첫 카드로 이제 법무부 장관의 강금실 장관을 앉혔었죠. 이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도 이 강금실 장관도 함께 했고요. 당시에 이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의 인선 새바람을 두고 검찰들과 갈등을 빚자 실제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매우 격한 자리였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런 반응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쨌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그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15번. 자, 최석호 기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모두 왜 그때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언급들을 좀 많이 내었어요. 특히 자기들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문재인의 운명, 자서전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불발됐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할 일도 그렇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정수석 두 변 하면서 끝내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은 하면서는 꼭 하겠다. 이러한 지금 다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그 개혁을 하는 게 맞았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공수처를 신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